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4교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4교시는 PostgreSQL과 레디스이고, 이건 뭐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액토라고 하는 일종의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데이터베이스와 피닉스 혹은 엘릭스 언어와의 어떤 연결고리, 예. 그게 액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 액토라고 하는 거, 요걸 좀 다루게 될 텐데, 그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필요한 것이 PostgreSQL이고, 그리고 레디스는 좀 이따 따로 다루겠습니다. PostgreSQL 혹은 MySQL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쓸 거는 PostgreSQL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번 수업은, 그러니까 이전에 MySQL이나 어떤 SQL 언어죠, SQL을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나요? 뭐 말을 할 수도 있긴 있죠. SQL도 말 그대로 Sequential Query Language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입니다. SQL을 다뤄본 적이 있는 개발자들 대상으로 해서 코딩에 사용될 SQL, 정확히 말하면 액토 문법과 RedisDB 등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교재는 두 가지를 쓰겠습니다. 일단 이게 액토 3.5.4 버전이 지금 3.5.4예요. 여기에 Getting Started에서 액토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Hexdocs, 그러니까 공식 오피셜 사이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ElixSchool이라고 하는 곳. 여기도 ElixSchool이라는 곳에서 내고 있는 Associations라고 하는 요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게 좀더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게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두 가지 정도만 익히시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바로 코딩에 들어가잖아요. 이 코딩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기초 지식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요 대학 기초과정, 우리 캠퍼스의 대학 기초과정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게 중급 4년, 3, 4년차 다음에 있어요. 밑에 프로그래밍 액토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프로그래밍 액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교재로 해서 대략 아마 2, 30개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에피소드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액토, 여기에 에피소드가 몇개 정도 있느냐 하니까 쭉 와서 제법 되는군요. 그래서 대략 한 43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공부하시면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대략 2, 3일 준비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데는 당장 필요한 지식만 이번 4교시 수업 시간에 정리를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추가적인 공부들은 여기입니다. 프로그래밍 액토 녹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PostgreSQL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실 분들은 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런 링크로 둔 요것들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토큰 세션 쿠키, 얘는 왜 여기 있나요? 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액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둔 부분이 있어요. 정리한 부분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도 이전 에피소드에 믹스 액토 크리에이트라고 했었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명령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믹스, 여기 아니라 리셋을 하면 되겠죠. 리셋. 리셋하면은 리셋 명령어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 보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철프입니다. 철프 프로젝트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믹스 .exe 파일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alias 돼 있죠. 리셋 하시면은 먼저 액토 들어 호출하고 다음에 액토 셋업 호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액토 셋업은 얘입니다. 얘 보시면 액토 크리에이트, 액토 미그레이트, 다음에 run seed.exe를 실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seed.exe 파일은 여기에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이겁니다. 이게 seed.exe 파일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뭔가를 준비할 때, 데이터를 준비할 때 이걸 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화할 때, 프로그램을 초기화할 때 여기다 뭔가 데이터를 넣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맵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것이 미그레이트입니다. 이 과정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셋부터 하죠. 먼저 빠져나가야겠네요. 빠져나가서 믹스 액토 리셋 하면은 초기화 상태, DB를 초기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드롭하고 그런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오는데 뭐가 좀 느리게 좀 진행되고 있네. 이렇게 됐습니다. 미그레이트 두 개, 미그레이트가 여기 있었네. 이미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남아있네요. 요거 날려버려야겠습니다. 봅시다. 요거죠. Create People. 처음부터 하죠. 요거 치워버리고, Delete. 치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Migrate. Reset. 다시 리셋을 해야 되겠네. 자, 리셋하고, 리셋하는 동안에, 다음, 뭐죠? 액토 크리에이트, 리셋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필요가 없죠. 다음에, mix actor gen migration create people. 요 명령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clear 하고, 자, mix actor gen migration. 명령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거 비슷한 것들을 계속 쓸 거예요. 몇 개 쓰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igration 파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create people이라고 하는 이름의 미그레이션 파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딜 보시냐 하면은 미그레이션 있잖아요. 리퍼. 그러니까 프라이빗 디렉토리에 미그레이션 디렉토리에 리퍼 디렉토리에 미그레이션 디렉토리에 여기에 지금 크리에이트 포스트라고 하는 것만 하나 있죠. 여기에 이런 형태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피플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추가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파일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딱 만들어졌죠? 이게 크리에이트 피플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요게 미그레이션 파일입니다. 미그레이션 파일이 뭘 하는 건지 그걸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그레이션 파일 내용. 그 전에 뭐 셋업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 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 라이브 모듈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자동으로 DB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config.exs 파일 들어와서 보시면도 여기에 팝섭 서버가 뭐 어떤 것이 있고 액토 리퍼 해서 철프 리퍼라는 게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플러스 썼던 것들이에요. 철프 리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버 뭘 들어가시면은 여기 철프 리퍼라는 것에 대해서 config에 대해서 유저네임은 이러하고 패스워드는 이러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이러하고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이렇게 돼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 있는 게 초기화돼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있고, 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전에 왔던 부분, create people. 그쵸? 요런 것이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change. 그러니까, create people이라고 하는 모듈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다음에 user 해서 actor migration이라고 하는 매크로입니다. 얘는. 매크로. 매크로가 뭔지 궁금하시죠? 예, 매크로는 고급 과정에서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아니에요. 다음에 change란 펑션을 하나 구성했는데 change란 펑션 내에 body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body를 좀 넣어야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잠시 볼까요? friend repo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에 보시면은 프렌즈 리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슈퍼바이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언급할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스타트 펑션이 있어요. 거기에 칠드런에 보시면 철프 리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칠드런에 있는 이러한 것 모듈들은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시작할 모듈들입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둔 거예요. 그 children 해서 supervisor start children 돼 있죠. 요 children 요 리스트에 있는 것 여기 있는 모듈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자동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phoenix pop sub 얘기 들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플러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프 리퍼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도록 지금 처음부터 구성이 돼 있어요. 요거는 뭐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 이 라이브 뷰 앱을 만들면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디폴트로 구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있고 자, 그런 다음에 config 부분 요거는 일단 넘기고
다음에 미그레이션 했죠. 크리에이트 미그레이션 하고 텅 빈 파일 하나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자는 거죠. 미그레이션 파일 다시 여기 있는 미그레이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change라는 펑션 내에 있는 body가 이거예요. body가 이것도 매크로입니다. 매크로가 굉장히 많아요. 매크로인데 create table,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테이블, pickpoly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first name, last name, add 해서 데이터 타입을 string, integer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다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mix act migrate예요. 그래서 mix act migrate 하면은 여기 있는 요것들, 요거죠. 좀 전에 우리가 한번 미그레이션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요거 create post 요게 미그레이션 됐고 이번에는 얘가 이제 미그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 미그레이션 됐다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create people입니다. 자, 미그레이션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루는 것이 뭘 다루냐니까 스키마 파일로 다룹니다. 스키마 파일은 그러니까 요 프렌즈 펄슨 되어 있는데 프렌즈가 아니라 우리 철퍼를 쓰고 있으니까 철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철 하나 만들면 되죠. 어디 인스턴트 만드냐니까 웹이 아니라 철퍼 디렉토리입니다. 철퍼 디렉토리에 제가 픽폴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펄슨 EX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 모듈이 스키마. 이번엔 유저 액터 스키마 되어 있죠. 그죠? 이 스키마 모양을 보시면은 이전에 봤던 거 뭐예요? 조금 전에 봤던 미그레이션 파일과 구성은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번엔 add가 아니라 필드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스키마 이름은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eople이라고 하는 말. 이 people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했느냐니까 여기에서 people이 등장해요. 보다시피 테이블 people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people이고 그리고 여기는 person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마는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그죠? 스키마는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migration, 테이블 이름은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person의 복수형이니까 people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 구성이 그러니까 얘와 migration 파일에 있던 것과 동일한 구성인데 이름은 달라요. 필드로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person.friends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chelp.person. 그래서 chelp.person 얘 뭐예요? 스키마 이름입니다. 지금 스키마가 보시면 chelp.perso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percent 있고 다음에 뒤에 curly bracket 있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struct라고 얘기를 했었죠. 스트럭트를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먼저 IX부터 해야 되겠네요. IX 들어왔어.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다음에 person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졌죠? 철프 person이라는 스트럭트 만들어졌어요. 스트럭트는 맵인데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맵입니다. 이름이 붙은 맵을 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해요. age, first name, id, last name 이렇게 지금 4개의 필드 가지고 있고 다 값은 nil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죠. 맵하고 똑같아요. 맵에도 뭔가 추가할 때 이런 식으로 추가했잖아요. age가 28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뭐예요? 필드 값을 불러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맵의 경우가 동일합니다. 그죠? struct도 맵 1층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를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것도 동일합니다. 펄슨에서 그냥 넣으면 돼. 이렇게 리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보시면은 철프, 리퍼, 인설트 다음에 펄슨입니다. 얘가 펄슨이에요. 그죠? 이 펄슨을 인설트할 때 철프, 리퍼 그죠? 철프, 리퍼 철프, 리퍼 우리 좀 전에 봤었죠. 금피가 들어있던 이렇게 그러면 리턴되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OK 투플입니다. 투플이고 첫 번째 엘리먼트는 OK라는 아톰이고 두 번째 엘리먼트가 바로 person이죠. person이라는 structure. 그죠?
ID는 1번. 그리고 age, first name, last name 다 need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DB에 넣는 게 인서트예요. 그죠? 그래서 패턴 매칭. 우리 앞으로 많이 쓰는 것도 이거 패턴 매칭입니다.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OK가 여기 OK에 패턴 매칭되고, 다음에 이 부분 셀프 퍼슨이 이 퍼슨에 매핑되죠. 그죠? 그래서 프렌즈로 됐군요. 프렌즈가 아니라 이렇게 있네. 그래서 이제 퍼슨 클릭하면 이렇게 퍼슨 내용에 딱 들어서 넣습니다. 요 우리 코딩할 때 이걸 계속 쓸 거예요. 이런 방식을 지금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인서트였고, error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error, 만약에 changeset, 지금은 changeset을 퍼슨하고 리포 인서트 changeset,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볼까요? 이거 제대로 다 동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패턴 매칭이 안 되겠네. 그죠? 에러 체인지 셋. 리포 인서트 체인지 셋. 아 그러네요. 아 예 그렇죠. 지금 에러가 발생하죠. 계속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왜 에러가 발생했느냐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베리데이션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베리데이션에서 이 부분입니다. 요걸 체인지셋을 추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인지셋을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인지셋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게 person struct입니다. person struct가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가 되어 있죠. 그래서 person struct를 받아서 거기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캐스트가 있고, 현재 validate required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캐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거 뒤에 있는 요 지금 first name, last name, ag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필드의 값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first name만 있으면은 이런 경우 우리가 여기서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우리가 필드의 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은 first name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꾸려고 하는 값은 여기서 집어넣습니다. 통상 집어넣고, 그런데 지금 현재 디폴트 값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아규먼트를 안 주면은, 주지 않는다면은 두 번째 아규먼트의 값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아규먼트로 받은 값이 그 값이 여기에 포함되어야지 동작을 합니다. 그죠? 포함되지 않으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에 뭐 first name이 주, 그리고 age는 60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가정했으면은 지금 이 파라미터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디폴트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체인지셋을 호출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바로 에러가 뜨죠. 그죠? 왜 에러가 뜨냐니까 이게 그렇죠. 파라미터이고, 만약에 이 파라미터를 나중에 우리가 체인지셋을 호출할 때 이렇게 체인지셋 입니다. 철점 person점 changeset 됐어요. 해서 여기다 첫 번째 아규먼트로서 뭔가 person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은 여기 person이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넣고 두 번째 아규먼트를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param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param 모드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param에서 changeset 캐스트 되는 건 요것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얘만 바꾸는 거예요. 얘는 무시됩니다. 그냥 무시해요. 에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캐스트의 역할입니다. 디폴트 넣어놓을까요? 맵 디폴트에서 이렇게 맵, 퉁 빈 맵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validate required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두 가지 필드가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age는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좀 전에 age도 있었죠?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올해 지금 이렇게 어떻게 했나요? 보시면 change set에서 insert. insert 할 때는 change set을 insert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struct도 insert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이냐니까 좀 더 우리 봤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person을 만들었죠? person, age에서 이 person을 바로 insert를 시키면 됩니다. 그죠? insert 한 부분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creating schema insert 된 부분이 아 여기 있군요. friend default insert as person 이 person을 바로 insert를 db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person 가지고 change set을 만들었어. change set을 만들어서 여기 person 넣었잖아요. change set에 person을 던져놓고 person이 argument를 거쳐서 나오는 건 change set이 나와요. 나중에 IO inspector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퀘스트 나오는가 봐. IO inspect. IO inspect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리턴 되는 값입니다. 리턴 되는 값은 change set이에요. 요거 한번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지금? 어떻게? 보자. 이야. 하고 지금 person이 뭐 들어가 있나요? 아,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은 점 이게 뭐였나요? people이었나요? person이었나요? person. change set에서 여기에 person 넣고 이 person은 위에 있는 얘입니다. 그죠? 다음에 뭐 person 만들면 되죠. 다른 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값을 이렇게 할당하니까 두 번째 argument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가면 이렇게 return 되는 값이 요게 change set이 return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change set에서 내용을 보시면 action이라는 부분이 있고 changes가 있고 error가 있고 valid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에서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요런 두 가지 에러. 이 두 가지 에러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validation required. 여기서 나온 에러예요. 그리고 change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느냐니까 이게 좀 파라미터 이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텅 빈 파라미터가 맵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change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action은 need이에요, 현재. 그죠? 왜냐니까 지금 이 change set만 가져온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insert를 하려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넣으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change set만 불러온 겁니다. 이게 change set이 넣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validation required 이게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recompile 하고 다시 이걸 그러면 이번에는 에러 난 게 없죠. 에러 난 게 없고 보시다시피 액션은 현재 nil입니다. change도 아무것도 없고 에러도 없고 그리고 valid 여부는 true입니다. 현재. 그죠? true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insert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insert 할 때 person을 insert 할 수도 있고 이걸 change set을 만들어서 이게 change set입니다. 이 change set을 insert 해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효과는 동일해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는 person을 우리가 만들어서 struct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도 되고 이 person을 change set을 한번 통과시켜서 통과된 그 change set을 데이터베이스도 넣더라도 효과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person 있고 change set을 만들었죠. change set을 만든 다음에 그 change set을 이렇게 insert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요걸 복사를 해서 아니죠.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change set. 요렇게 이번에 change set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옵션을 줬어요. 파라미터. 그죠? 리안이고 뭐 빅이고 요렇게 change set을 준 겁니다. change set을 쓰고 됐죠? clear. clear 하지 말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두고 그런 다음에 insert 하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이번에는 에러가 없죠? 왜냐니까 first name과 last name을 우리 둘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change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change 부분이고 valid 여부도 true. 에러는 없죠. action은 현재 nil입니다. 그죠? 여기 change set을 만드는 것은 action의 nil인데
우리 인서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서트를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L가 발생했다면은 이게 L을 한번 발생시켜 보죠. 어떻게 L을 발생시키느냐니까 여기서 first name을 빼고 last name만 넣어보죠. 자, last name 빙만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이렇게 되겠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changeSet. changeSet이 뭐 잘못되겠죠? 보시다시피 이러면은 error가 떴습니다. change 있고, 아, 우리가 recompile 안 했군요. recompile 하고 다시 보시면은 이번에 에러가 떴죠? change 이렇게 돼 있고 에러는 이런 에러가 있다고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false name이 없으니까 이런 에러가 같이 한 겁니다. valid 여부는 false로 돼 있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 changeSet으로 insert 해보자는 겁니다. repo 해서 이 changeSet을 insert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러 하고 다음에 에러 다음에 뭐가 나오냐니까 요게 changeSet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전에 OK일 때는 OK 다음에 Struct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Error는 Error 다음에 ChangeSet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ction에서 뭐가 있나요? Insert가 되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Change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려고 지금 파라미터로서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죠? Error 내용은 이러하고. 그죠? 그리고 Valid 여부도 되어있고. 여기서 Action이 나타난 겁니다. 이 Action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나오느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Insert 하려고 했으니까 이 액션이 인서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때 리턴되는 값과 제대로 OK일 때 리턴되는 값이서도 다르다는 걸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니까 요걸 해가지고 나중에 코딩할 때 인서트해서 OK 퍼슨이 될 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고 에러해서 발생하는 에러일 때는 뒤에 changeSet이 나타나 리턴돼요. 이 changeSet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나중에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케이스 문장을 통해서 코딩할 때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인서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느낌표를 뒤에 딱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서트뿐만 아니라 모르는 경우에 다 그래요. 이렇게 느낌표를 붙일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에러는 에러인데 이것도 에러가 발생하겠죠, 현재. 그죠? 이것도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last name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에러가 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느낌표가 없는 경우 밑에가 이거네요. 이건 없는 경우죠. 느낌표가 없는 경우에는 에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에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셉션이 레이즈 되는 경우와 레이즈 되게 하려고 하려면은 요 위에 있는 거. 느낌표로 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느낌표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우리 다할 거예요. 자, 다시 요거 좀 드랍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수업 진행하는 거 여러분 따라오고 있나요? 드랍 크리에이트 믹스 됐습니다. 다음에 믹스 액터 리셋 어렵지 않죠?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 시간부터 코딩할 때 바로 쓰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